이번 시간에 개성 남봉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천기 청랑한 양춘 가절에 개성 명승 고적을 순례한 사여보세 하고 9절 검사정에 앉아서 한 잔을 기울이니 단풍 든 수목도 박연의 정치로다. 이제 9절 배우고 계십니다. 천기 청랑한 양춘 가절에 네? 따뜻 양춘 가절이 따뜻하고 아주 좋은 봄철을 말하는 거예요. 아주 따뜻하고 좋은 그런 계절에 봄철에 명승 고적을 순례하자 뭐 이런 것 같아요. 제가 일단 두 절 불러볼게요. 천기 순례하여 보세
수목도 파견의 정치
해가지고 끝까지 했는데 처음서부터 여기까지 쫙 불러볼게요. 자, 같이 파견 요걸로 시작. 파견 폭포를 넘어가는 푸른 봄사정으로 밤 돌아든다. 뛰어라 내 사랑.
1절서부터 9절까지 다 배워왔습니다.